오늘은 소비에 대한 종범 스님의 법문 중 일부입니다. 소비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생활 속에서 걱정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소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비를 생각을 가지고 소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은 돈을 많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적은 돈을 많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비를 할 때 생존 소비로 만족할 수 있어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를 아주 적게 하는데 만족해요. 그게 생존 소비예요. 집에 가스 있으면 되고, 쌀 있으면 되고, 소금 있으면 되고, 수돗물 나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이걸 생존 소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향락 소비가 있어요. 향락은 즐거워야 해요. 옷을 입어도 명품을 입어야 만족을 해요. 머리를 해도 돈을 많이 들여야 기분이 좋고, 자동차도 아주 좋은 거 타야 하고, 신발도 좋아야 하고, 이렇게 고가품을 고소비를 할 때 만족을 느끼는 것을 향락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소비가 자기의 인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명품 든 사람하고 보통 물건 든 사람하고 나란히 가면 명품 든 사람을 인정하고 명품 안 든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게 향락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명품만 쳤다가 죽어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은 만족 소비예요. 만족이란 그냥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소비의 물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커피 안 마셔도 돼요. 그냥 뭘 하든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밥을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그게 만족의 행복이거든요. 그걸 만족 소비라고 해요. 그리고 목적 소비가 있어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최대한 아끼고 줄인다. 이게 목적 소비예요. 하나의 뜻하는 바가 있으면 그 뜻하는 바에 맞춰서 삶 전체가 통일돼야 해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합쳐져야 하거든요. 그게 융행과 단행이에요. 융행은 여러 가지가 함께 하는 거고 단행은 한 가지로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고 행동을 통해서 본성으로 돌아가고 또 무슨 경을 본다든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집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불성으로 돌아가고 전부 원리가 똑같아요. 돌아가고 돌아가면 점점 밝아지고 밝아지고 밝아져서 바로 통하게 돼요. 이러한 것을 원통이라고 해요. 둥글게 다 통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정진을 신행정진이라고 하고 신행정진이 점점 깊어지면 눈으로 불성을 보게 돼요. 이것을 나타날 현자, 볼견자, 현견불성이라고 해요. 현견불성이라고 하면 12 중에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눈으로 불성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책이잖아요. 책이라고 보면 책이라는 분별이 앞을 가려서 이게 불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십지보살이 되면 책이라는 분별은 없고 바로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책이면서 바로 불성이에요. 책은 책대로 불성이고 죽음은 죽음대로 불성이고 삶은 삶대로 불성이에요. 이렇게 딱 되면 이 가운데서도 이제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가장 깊어지면
무상각이라고 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불성을 본 뒤에도 계속 정진하는 것을 증행정진이라고 해요. 증득한 행위로서 계속 닦아나간다는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